허리케인 블루 시절이 가장 이제 정점이지 않아요? 이때 최고였죠. 이때 최고였죠. 예, 이윤석 씨와 함께. 이윤석 씨하고 해서 뭐. 이게 예, 몇 년도죠? 그러니까 몇 년에 했죠? 96년에 시작해서 2년 반,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년이면은 뭐 다른 곡수만 해도 얼마예요? 그게 누구 아이디어? 원래 그때 안우정 감독님. 아, 네. 지금 이제 부사장으로 영전하시네.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보통 이렇게 장군 별날 이런 네. 분들 영전이나 별로 안 쓰죠. 이게 근데 너무 잘 돼갔구나. 어. 한 3주 만에 막 뭐 CF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때 CF가 막 물밑듯이 들어왔는데. 예. 모 PD 때문에 다 놓쳤어. 그 안우정 감독님이요. 어. 왜? 아니, 이제 신인인데. 네. 1억 받기 전에는 찍지 말아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놓친 CF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렇죠. 그 CF 많이 찍긴 찍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슬쩍 1,500에. 김국진 씨는 정말 김국진 씨의 황금기를 봤잖아요. 아, 형, 네. 그냥 김국진 딱 나오면 그냥 시청률 쫙쫙. 형이 최고 황금기일 때 저가 신인이었거든요. 네. 내가 가장 고민했던 게 나는 왜 저렇게 목소리가 안 얇을까. 진짜 혀 짧고 내 나이가 왜 이렇게 길까. 나이가 왜 길까. 발음이 왜 정확할까. 왜 귀걸이 장난하냐. 목소리 굵고 남들이 다 길까. 자, 중학교 때 그 김한선 씨 사진을 보면서 그 성적 호기심을 깨달았어요. 책받침에 이렇게 현상이 있었죠. 근데 성적 호기심 그 얘기는 아마 그건 것 같다. 뭐요? 그 중에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네, 김한선 씨가 이 무슨 민소매만 입고 있는. 그래, 맞아요. 이게 여기 이제 고양이 이 네.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아, 눈이 딱 여기. 아, 고양이 눈이 여기 달려있다. 눈이 어디 달리니? 안 그래, 눈이 달릴 땐 여기밖에 없죠. 어디 달리냐고. 고양이 눈이 날 보는 것 같고. 아, 난 저 고양이 눈이 사실 그렇게 멀진 않아. 자꾸 눈을 보게 되는 거. 이상한 사람 됐지. 아, 그러니까 청소년 때 딱. 아, 그럼. 그동안 여기 나왔었는데 아주 이쁘더라고요. 네. 그 졸지 않았나요? 누나가? 네, 김한석 씨가 여기서. 아, 그리고 얘기하다가 하품하셨어. 그래가지고. 춤을 진짜 춤을 진짜 하품이 멘트를 하신 최초의 게스트예요. 얼마나 진행을 지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매번 모니터 한 거야. 진짜 윤종신 멘트 이게 뭔데. 내가 복귀하면 꼭 이걸 집어줘야지 뭐 이런 거 매번 하는 스타일이었어. 자, 리지 씨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 시각 그 섹시 연기를 위해서 야한 생각을 좀 많이 해라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예, 작년에 그랬어요. 그래서 야한 영화를 많이 챙겨봤다면서요? 나나 씨하고. 네, 나나. 근데 야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영화가 아닌 거. 아, 야동을 본 거예요? 그 정말 쇼킹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 심한 거. 네. 하드코어. 네, 하드코어를 만나고. 아, 나나 씨도 같이 봤어요? 네, 같이. 리지가 다운을 받아.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들어가면 카톡으로. 이게 도시적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잘 모르니까 가학적인... 그냥 아무거나 다운받은 거예요. 저는 그냥 충격을 받았지? 그걸 보면서 막 야한 거를 보면서 표정이 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나나를 보고 어땠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찾아봐 볼게요. 그걸 내가 왜 찾아봐. 제목 뭔데요? 제목 뭔데요? 제목 쇼킹 아시아. 쇼킹 아시아. 쇼킹 아시아. 그건 야동이 아니고 뭐라 다큐멘터리. 아니 내가 보니까. 아, 많이들 보셨네요. 아니 그 저기 개인 수입이죠? 연기하면서 번 돈은? 네, 개인적으로 번 건 다 자기가. 그럼 우리 저기 나나는 개인 수입이 별로 없겠네. 네, 저는 행사. 근데 저희는 두탕을 뛰어요. 애프터스쿨이랑 오렌지. 아, 오렌지가 있고 오렌지. 아, 이거 있네. 오렌지 캐러멜이 행사가 또 엄청 많아. 그래, 맞아. 아, 요즘에는 애프터스쿨보다 오렌지 캐러멜이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연기할 시간도 없겠는데, 보니까? 저는 우선 아직까지는 가수 쪽으로 조금 전념해서 조금 더 성숙미가 있으면 그때 다시 연기를 파볼 생각입니다. 지금 더 성숙해지겠다고요? 지금 내가 성숙의 뜻인데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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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뭐 삭는 거지 뭐. 그냥